8월 3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에 따라서는 500mm 이상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안전 문제, 또 국민의 생명 문제, 재산 보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재난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했듯이 이번 물폭탄 폭우에도 국민들께서 특히 주관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기를 우리 공화당 동지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 주에 태풍도 비켜간다는 보도가 했지만 그래도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울지역, 충북, 충남, 경북지역, 강원지역에 대한 보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금 폭우 이후에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나 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당 사무처에서 소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비가 쏟아지고 집이 잠기고 문이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국민의 생명이 잃고 많은 분들이 실종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이 지금의 폭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악법 통과를 위해서 일당 독재 국회에 악법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국민 무시,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대의정치의 몰락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전체주의 정권이 몰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발언하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 월세로 다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은 정말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서민들의 힘들어가는 과정을 알기나 아는가. 왜 전세를 살고 있는가. 왜 월세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전세, 월세에 있었던 사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고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이 제도가 불합리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은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재산 형성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 제 전문위원회 보고도 받지 않고 절차를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입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이 독재의 행태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부동산 악법에 대한 저항이 여의도에서 비가 쏟아지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제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다 실패하면서
왜 떠나서서 국민들의 걱정을 무너지게 하느냐. 시장에 맡겨달라. 당신들이 정책을 쓰면 쓸수록 시장은 그 정책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대발 시장에 맡겨달라는 목소리가 핵심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사유권, 사유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헌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조급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장외투쟁을 나가야 된다. 뭐 그분들이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나온다고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장내에서 두 달 만에 백기투항하고 자기들이 백기투항하고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원내투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좌파 독재들이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7개도 내팽개 쳤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저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해서 책임도 당신들이 져라.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정당, 저항도 하지 않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표를 달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필리버스터 한번 하지 않고 초선 의원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했는데 대해서 그걸 가지고 들떠서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그들은 뭐예요? 국민들한테 모든 아픔도 투쟁도 모든 책임도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좌파 독재 정권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비겁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고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언론 방송에 그 얘기야.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또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이 애국우파 국민들 혹은 애국우파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대북 전단지 살포, 전단지를 뿌리면서 북한 인권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구속시키려다가 구속은 면했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단체 해체를 통일부가 주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짓의 진실, 탄핵의 진실을 조목조목 밝혔던 오종찬 기자는 조국에 의해서 법정 구속 되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국군 프로에 대해서 좌파들이 그렇게 경외시하고 국군 프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 프로에 대한 배상 부분을 김정은에게 요청한 물망초라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에 대해서 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도대체 조국이라는 자가 자기 가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양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우종찬 기자를 고발하고 국대 떡볶이에 김상현 대표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우파 국민이나 우파 단체,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치고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애국파 국민에 대한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파의 많은 시민단체들께서도 이런 우리 공화당의 우파 국민, 우파 단체에 대한 탄압 저지투쟁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비가 오는 중에 정의당 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 공약, 예, 동성애법 반대라는 확실한 총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국 각지에 현수막도 붙이고 집회를 통해서 동성애법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표현으로, 법적 표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만은 실질적 안의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동성애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당 사무처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동성애법을 절대 반대한다는 그러한 현수막 대책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서민의 꿈을 박살내고 그야말로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는 부동산 3법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법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년이라는 자는 더 강력한 부동산 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이 또한 1대 99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찢어놓는 겁니다.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세금 폭탄 저항 투쟁, 부동산 압법 저지 투쟁, 동성애법 저지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